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린다 김 씨가 어제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돈을 갚지 않은 건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유미 기자입니다. 어제 경찰에 출석한 린다 김 씨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. 경찰이 린다 김 씨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고소인 정모 씨의 주장대로 정 씨를 폭행했는지와 정 씨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. 린다 김 씨는 호텔방에 무단 침입한 정 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린다 김 씨는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. 억울하죠. 왜냐면은 녹취를 봐도 제 얘기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상대가 오고간 얘기가 없잖아요. 린다 김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반면 정 씨는 린다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통화 내선을 확인해 보시거나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 씨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1990년대 중반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린 린다 김 씨는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. SBS 정유미입니다.